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100만이 넘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청원이 들어갔는데 그냥 왜 그거밖에 안 돼? 에? 왜 그거밖에 안 돼? 아,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요? 자네 안 했어? 노코멘트죠. 순간 당황했네요. 해, 이 사람아. 아니 100만이 넘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? 윤 대통령 탄핵이 빨리 돼야 된다고 봐. 나 아? 사실은 아, 그래. 나는 정말 걱정하는 게 따로 있어. 실은 우리나라가 되게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거 국군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빨리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제2인물 뭐 이재명 대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제2국, 제3국의 겨냥이 되고 있다는 걸 그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. 나는 금년에 어찌됐든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중국도 그렇지만 가장 큰 건 러시아.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꼴통이야. 그냥 거기는. 곤조라는 게 엄청 있어.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핵을 쏘네 어쩌네 못 쏘고 있지만 난 그 러시아하고의 우리나라의 국관계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거든.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미국을 등에 업고는 있어도 러시아도 함부로 러시아는 제2의 강대국이니까 빨리 그 왜 그럼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되냐. 첫 번째로 러시아가 싫어하는 일본하고 친일 관계를 지금 두고 있지. 거기에 또 물론 국제 여론의 뭐 여론이나 이것 때문에 폴란드에 무기도 수출하고 있고 폴란드는 또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또 미국을 통해서 포탄이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많은 전쟁 무기들이 또 들어간단 말이지. 거기에 또 윤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또 선을 긋고 있고 난 러시아에서 움직임이 자꾸 보여져서 흑이 겁이 나거든. 빨리 나라님 바뀌어야 돼. 그래서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러시아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하고 뒤에서 또 다른 쪽으로 지원하고 정치라는 게 그렇고 나라라는 게 국익이 또 그런 거가 있듯이 지금은 언론 대통령이 바뀌어서 탄핵이 되어서 국정이 아니라 이제 국가 간의 관계 그런 걸 또 생각을 한다면 빨리 탄핵이 돼야 되는 거고 100만이 아니라 지금 1000만이 되어도 모자라지 않다. 탄핵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. 그렇게 보는 거지 나는.